네, 그리고 저희 BTOB가 운 좋게도 최다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저희 둘도 멤버들이 너무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꼭 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갔다 오게 되었고요. 그리고 조언은 딱히 없었는데 뭐 가서 이제 병관이 형말잘 듣고 열심히 하면은 네, 된다 그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갔다 오면 너무 좋을 거다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. 송광 씨는 네, 어떠셨어요? 네. 일단 공포증은 정말 안 없어지더라고요. 일단 가서 노력은 했습니다. 네, 어쨌든 잘 때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꽁꽁 싸면서 정말 공기 하나 안 통하게 좀 싸면서 잡고요. 그다음 물도 네, 어쨌든 수중 교육 이제 받으면서 그때는 좀 극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바다에 직접 들어가니까 와, 이거는 정말 그 바다 공포증이 멘탈이 완전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한 세네 번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아,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래도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네, 좀 열심히 임하고 왔습니다. 나름대로 네, 재밌었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저는 다시 가고 싶으신 거죠? 알겠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최현석 씨.